중국어에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말은 당연히 쯔위가 제일 많이 쓰일 텐데요. 쯔위하오, 쯔위漂亮. 다른 표현들도 있습니다. 비와 의문사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또를 쓰면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이렇게 돼서 역시 제일이라는 최상급을 나타내게 됩니다. 가운데 들어가는 의문사는 이렇게 깔끔하게 의문사만 들어가도 되고 구나 절을 이뤄서 비추어什么도 비跟谁在一起도 이렇게 된다면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돼서 역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드라마에 쓰인 예문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거였는데요. 你们这些律师真行，一个个拿钱的时候比谁都痛快。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 당신네 변호사라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사람마다 돈 받아갈 때는 比谁都痛快. 누구보다도 시원시원하게 돈을 많이 받아가더니 왜? 문제 생기니까 모두 겁이 나나 보지? 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你们这些律师真行，一个个拿钱的时候比谁都痛快啊！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你们这些律师真行，一个个拿钱的时候比谁都痛快啊！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你们这些律师真行，一个个拿钱的时候比谁都痛快啊！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你们这些律师真行，一个个拿钱的时候比谁都痛快啊！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你们这些律师真行，一个个拿钱的时候比谁都痛快啊！怎么了？遇到事儿就都怕了是吧？ 老男孩也拿我们讲입니다。你把你的职业看得比什么都重，甚至我的尊严。 당신은 당신의 직업을 그 무엇보다도 중하게 본다. 제일 중하게 본다. 심지어 나의 존엄보다도. 你把你的职业看得比什么都重，甚至我的尊严。你把你的职业看得比什么都重，甚至我的尊严。你把你的职业看得比什么都重，甚至我的尊严。你把你的职业看得比什么都重，甚至我的尊严。你把你的职业看得比什么都重，甚至我的尊严。 咱们结婚吧에 나온 거였는데요. 아버지가 춤추다가 아들한테 걸린 겁니다. 엄마가 아버지 춤추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您不用跟我解释,只要您呢乐于锻炼身体,身体挺健康的,我就比什么都高兴. 저한테 그렇게 변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즐겁게 운동을 하시고 몸이 건강하시기만 하면 저는 比什么都高兴, 그 무엇보다도 그게 기쁩니다. 您不用跟我解释，只要您那乐意锻炼身体，身体挺健康的，我就比什么都高兴。您不用跟我解释，只要您那乐意锻炼身体，身体挺健康的，我就比什么都高兴。您不用跟我解释，只要您那乐意锻炼身体，身体挺健康的，我就比什么都高兴。
您不用跟我解释，只要您呢乐意锻炼身体，身体挺健康的，我就比什么都高兴。분투에나온대사인데요샤윈워용윈샤윈나는영원히너를사랑할거야뭐이런말을하려고하는데다쭈그만얘기해라니少气一回比什么都强气는타동사지요화나게하다라는타동사입니다직역은내가나를한번덜화나게하면그것이그무엇보다도좋은일이다이런뜻인데요네가나를화나게만안해도그게제일좋은거야비什么都强그무엇보다도낫다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打住你少气我一回比什么都强